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영적 재창조의 삶이란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필리핀 마닐라에는 어,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와 그리고 팔라완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 생명 살리는 열매 맺는 전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나의 것을.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소론적인 것을 뛰어넘어 오직 그리스도로 언니스되어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린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우리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함께 언니스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언니스를 이루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으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일 속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고 우리 교회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4시 영적으로 깨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재창조의 삶을 사는 증거가 있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빛을 감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 8절,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 피차, 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후반부에 있는 계명으로 사랑과 사람이 대인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인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인 아담하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당과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랑의 증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여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빛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전해 주어야 할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 벗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일심으로 특심으로 열심히 지키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율법적인 시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량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고린대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어지고 또 13절에 말씀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말하하있있습다다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눈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적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힘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를 편지로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가족국에서는 어제 바로 즉시로 사용자들과 함께 서로 자랑해야 될그 이유를 이렇게 실천했는데요. 이렇게 명절 연휴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서로 자랑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살아나시더라고요. 행복함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들이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즉시로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그 실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있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대도 말세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도 말세라는 이 위기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정말도 주관하고 계시지만, 역사의 정말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날이 도족과 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하면, 할 수만 하면 미혹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거린 가라지를 뿌립니다. 방탕하게 하고, 슬취하게 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 틈새를 알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지만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이건 바로 뭐냐 영적인 실체 바로 어둠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의 생명 가진 자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린 예틀을 벗고 새틀 바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옷을 항상 24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현장, 바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만나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불신자들에게 또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바로 비춰져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틀인 그 어둠의 옷을 입고 벗어나고자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로마서 13장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빛의 갑옷을 입는 새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영육으로 묵상 깊이 하실 때 영적인 변화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입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로마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정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영적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어, 237현장 속에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이 정말 신앙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밤에 문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오십니까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우리가 늘 묻는 이 믿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만나고 헤어질 때도 말아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해서. 긴장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염려와 문제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심인 생명을 살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재창조에...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을 24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